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022년도 대비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약 16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뭐 계산 문제나 이런 파트 부분들은 좀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풀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교재 구성은 수지 대기 폐기물, 그 다음에 토양, 소음 진동,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에 수록한 것들을 좀 기출 문제에서 좀 빼서 마지막에 수록을 했고요. 그래서 목차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반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거를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때 혹시라도 본인이 문제를 틀렸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잘안 된다거나 이러면 그냥 그 문제만 풀고 답을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론 파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노트필기라든지 아니면 이론서 같은 것들을 좀 복습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확실하게 상기하고 넘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문제 풀이를 해주는 거는 문제 수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수록할 수 있는 문제나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할 거는 문제를 오늘은 뭐첫 시간이라서 교재를 오늘 받으셨으면은 먼저 못 풀어보셨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스스로 풀어오셔야 돼요. 스스로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가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번을 보긴 했는데 사실 눈으로 보더라도 잘안 보여요. 오타나 아니면 좀 오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오류를 좀 수정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죄송해요. 제가 몇 번을 본다고 했는데도 오류와 오타가 나오네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수제 파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인 기초 단위 환산 문제들만 조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목은 기초 단위 환산이지만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몰농도, 당량 농도라든지 아니면 pH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모아놓고 모든 문제들을 수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몰농도 황산 100ml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수소 황산소의 원자의 몰질량은 각각 순서대로 1g per mol, 32g per mol, 16g per mol이다. 이렇게 출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몰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환산하여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많은 학생들이 몰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환산하여라 그러면 EQ per liter라고 하고 황산이 지금 1몰퍼 리터이기 때문에 황산 1몰은 98g이고 그 다음에 일당량에 상당하는 값은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나면 이 노르말 농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론 설명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몰농도가 제시됐을 때 몰농도에다 뭐만 곱하면 가수만 곱하면 노르말 농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황산 1 몰농도니까 1 몰농도 곱하기 황산의 가수는 2가. 그래서 이 노르말 농도 바로 나오는 게더 빠르고 계산하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방식으로 푸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위에 있는 단위 환산 부분으로 푸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볼게요. 2번하고 4번, 2번, 4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네, 2번, 4번, 11번. 2번, 4번, 11번이 pH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2번, 4번, 1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pH에 관련된 문제인데, pH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죠. 조금 정리를 하자면, pH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지수 값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pOH라고 하는 거는 수산화이온 지수로
OH-이온의 역수의 상용 대수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pH랑 pOH랑 더하면 14값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공식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을 하면 10의-pH, 대괄호로 써져 있을 때에는 몰퍼리터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농도는 몰퍼리터를 의미한다라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로 OH-이온은 10의-POH로 계산할 수 있고, 몰퍼리터. 이 공식 pH와 관련된 공식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2번부터 풀어볼까요? KOH 수산화 칼륨 0.56g을 물에 녹여서 1L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단 수산화 칼륨의 분자량은 56이다 라고 했죠? 그럼 제시된 공식, 제가 설명드린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의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이 염기성에서 OH-이온의 농도를 알아야 POH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쵸? pH를 구하라고 했으니 14에서 POH를 빼야 pH가 계산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이번에 있는 풀이를 보면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시되어 있는 값 자체가 수산화 칼륨이기 때문에 수산화 칼륨은 염기성. 염기성이면 pOH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pH를 구하기 위해서 14에서 pOH를 빼주시고, 그럼 pOH라고 하는 거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OH-이온의 농도를 계산을 하셔야 되죠? 몰 농도를. 그러면 OH-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는 KOH 수산화 칼륨 자체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0.56이라고 나왔고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몰퍼리터로 고치면 56g은 1몰이 되는 거고 56분의 0.56이기 때문에 10의-2승 몰농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KOH라고 하는 수산 칼륨은 물속에서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되면 칼륨 이온 하나랑 OH-이온 하나랑 이렇게 이온화가 될 것이고 얘네가 1몰농도가 있을 때 1대1대1이니까 얘가 1몰농도, 1몰농도의 1몰농도로 이온화가 되고요. 지금 실제로 녹아있는 KOH 같은 경우에는 0.01몰농도니까 칼륨이온도 0.01몰농도, OH-이온도 0.01몰농도. 저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라 쭉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푸실 때에는 좀 빠르게 생략할 부분을 생략하시고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OH-이온의 농도가 0.01몰농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 pOH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pH는 14-log 10의-2승, 10의-2승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2 나오죠, 2. 그래서 pH는 12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되셨나요? 3번 볼게요, 3번. 농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을 구하라 라고 했고 용액의 비중은 1로 가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에 대한 걸 하나로 통합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위로 통합을 해서 그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ppm이 가장 흔히 쓰이는 거고 ppm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상에 제시된 조건이 용액의 비중이 1로 가정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리터와 ppm이 같다라고 보고 그 두 가지의 단위를 환산을 할게요. ppm,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을 해서 1번부터 보시면 이거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할까요? PPB랑 PPM의 관계, 퍼센트와의 관계. 퍼센트는 물론 안 나오긴 했지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퍼센트 1%를 하기 전에 퍼센트와 그 다음에 PPM과 뭐 제일 많이 나온 PPB 이 세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중량비 아니면 부피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 B 곱하기 100이라고 했고요. 그쵸? 중량비 곱하기 100. 얘가 만약에 중량 ppm이다 그러면 중량비 곱하기 10의 6승, 100만 분율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중량 10억 분율이 되는 거니까 중량비 곱하기 10억이면 10의 9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관계를 따졌을 때 1%라고 만들려면 10의 4승 ppm이 될 것이고, 맞죠? 두 개씩 지워주면 얘는 10의 7승 ppb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문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100ppb니까 100 여기 ppm하고 ppby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1ppm은 10의 3승 ppb가 되죠. 그렇죠? 1ppm은 10의 3승 ppb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100ppb라고 했으니까 몇 ppm이냐면 0.1ppm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100ppb는 0.1ppm이 돼야지 정상이니까 첫 번째에 있는 거는 0.1ppm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2번 선지는 10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니까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해 주시면 마이크로그램만 미리그램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죠.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0 지워주고 10의 2승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그램 퍼 리터. 다시 말해서 0.01ppm이 되겠죠. 용액의 비중이 1이라고 했으니까 ppm과 미리그램 퍼 리터를 같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1ppm이고 네 번째 선지는 0.1ppm이고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고치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ppm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1번은 0.1ppm, 두 번째 거 0.01, 세 번째 거 1ppm, 네 번째 거 0.1ppm.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됐나요? 4번 볼게요. 문제 4번 보시면 pH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정리해드렸으니까 바로 풀면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응대수 값이니까 이 공식에서 수소이온은 10의 마이너스 pH 몰퍼리터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고 따라서 pH가 1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승 몰퍼리터 0.1이네요. 그쵸? 0.1 몰농도. 정답은 3번이요. 4번에 3번 체크하시고 5번으로 갈까요? 5번은 그 순수한 물의 몰농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제시된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냥 순수한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개념에서는 순수한 물의 중량비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순수한 물의 중량비는 어쨌든 100g 안에 100g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어쨌든가 몰농도라는 개념도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느냐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밀도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별다른 조건이 안 나오면 물의 밀도가 1g per ml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얘를 단위를 몰 퍼 리터로만 환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죠. 물론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많은데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이게 쉬운 방법이라 이걸로 풀게요. 그러면 순수한 물은 몇 몰 퍼 리터이냐? 순수한 물의 경우에 밀도가 1ml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1g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을 하면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1몰은 18g이죠. 그렇죠? H2O니까. 그래서 1몰은 18g이 될 것이고 10의 3승 ml를 1L로 환산하면 ml, 그램, 그램 지워주면 몰퍼리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000분의 18이니까 9분의 500이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95.45 계속 떨어지니까 55.55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5.56 몰퍼리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볼까요? 6번은 순도 90%의 CO3 0.4g을 산성 용액에 용해시켜서 최종 부피를 360ml로 조제를 했대요. 용해 이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용액의 노르마 농도는 문제상에서 용해 이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농도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환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노르마 농도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EQ 퍼 리터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제시된 조건은 노르마 농도라는 것 자체가 이 밑에 있는 리터가 의미하는 게 용액이고 위에 있는 EQ가 의미하는 게 용질이잖아요. 표현하는 단위만 다를 뿐이지, 그쵸? 그래서 용액은 지금 총 360ml니까 360ml 안에 0.4g의 CaCO3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피부터 환산해볼까요? 10의 3승 ml는
1리터가 돼서 리터로 환산을 하고 2g을 당량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1당량은 뭐예요?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값수이기 때문에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CaCO3의 1당량은 50g이죠? 경도할 때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50g 바로 대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한 값으로 답을 도출을 하면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CaCO3를 가지고 계산을 한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순도가 몇 프로예요? 90%이기 때문에 순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90을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0.4랑 10의 3승이랑 곱하면 소수점보다는 정수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4로 고쳐주고 그러면 얘는 10의 2승이 될 것이고 이 뒤에는 90이 될 것이고 밑에는 360 곱하기 50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럼 100 지워주고 4, 9, 36 하면 90 지워주고 그쵸? 그래서 90, 90 지워주고 5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50분의 1은 0.02 노르말 농도.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되셨나요? 7번 넘어갈게요. 7번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산업해수를 10의 마이너스 5승인 수소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대요. 수소이온 농도가 물농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1가이기 때문에 가수가 1가인 경우에는 물농도와 노르말 농도와 같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5승 노르말 농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산업해수를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 염기성 용액으로 중화를 하려고 한대요. 80%짜리로 이때 필요한 KOH는 물리터에 몇 미리그램 정도 있냐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문제 딱 읽어봤을 때 산성폐수를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성 용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죠. 중화 반응의 기본식은 뭐죠? 중화 반응의 기본식. 산이 들어가 있는 당량만큼 염기도 같은 당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산이 들어가 있는 당량만큼 염기의 당량이 같아야 완전 중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중화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완전 중화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볼까요? 산의 당량이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11-5승 몰퍼리터라고 나올지라도 당량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로 환산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가일 경우에는 몰농도나 노르말 농도가 같기 때문에 11-5승 EQ퍼리터 즉 근데 이런 산성폐수가 몇 리터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면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산성폐수의 부피가 제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요만큼 1리터당 10의 마이너스 5승 있다. 그러면 염기도 마찬가지로 중화를 하려면 1리터당 염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 당량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5승 당량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KOH가 지금 1리터에 몇 미리그램 정도를 넣어줘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KOH에 상당하는 양이 1리터에 몇 미리그램 이렇게 환산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미리그램을 뭘로 환산해주시면 돼요? 당량으로 환산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램 분자량 나누기 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먼저 환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량으로 환산을 해주시는 걸로 10의 3승 미리그램을 1g 이렇게 환산을 해주시고 KOH 지금 분자량이 5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56g 사실은 1g이니까 얘가 그 KOH는 1가잖아요. 그래서 56 나누기 1분의 1당량 저는 풀이를 해드리는 거라 다 쓰는 거지만 그냥 쓸 때는 56분의 1당량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EQ퍼리터로 환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순도가 몇 프로예요? 80%이기 때문에 80%의 순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정을 할 때는 100분의 80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X를 계산을 하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해서 계산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6 곱하기 100 나누기 8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랑 10의 3승이랑 계산하면 100이 될 것이고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과 100을 곱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80분의 56이 되는 거고 8, 7에 56 8, 1은 8 하면 10분의 7이니까 0.7mg/L가 정답이겠네요. 0.7mg/L.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2번, 3번, 4번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퍼센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지 지문이 퍼센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이렇게 써야 되겠다. 8번의 수정. 선지에 나와 있는 약 몇 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약 몇 퍼센트로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퍼센트로. 그럼 볼까요? 염화나트륨 용액 10g을 100ml에 녹여서 만든 염화나트륨을,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용질이죠. 용질. 그렇죠? 용질 10g을 물 100ml에 녹였대요.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물을 섞으면 얘는 용질이 되는 것이고 물은 용매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용액에, 이 용액에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 즉 중량 퍼센트를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를 계산을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가 뭐죠?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양은 얼마인가를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중량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도 중량 단위, 밑에도 중량 단위. 원래 그램 중, 그램 포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중량이니까, 질량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도 중력의 힘을 받고 밑에도 중력의 힘을 받으면 동일하기 때문에 포스를 다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의 양과 용질을 더한 거니 뭐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을 대입해서 볼까요? 일단은 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풀어드리겠지만 물은 별다른 말이나 온도나 비중, 밀도가 안 나오면 밀도를 1g per ml로 보기 때문에 밀도가 1일 경우에는 100ml는 100g이거든요. 그쵸? 해볼까? 100ml는 어쨌든 제시가 안 되면 1g per ml 밀도를 대입해서 100g이다 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용질 같은 경우에는 NaCl이 지금 10g이라고 나왔으니까 10g 대입하고 그러면 용액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야 용액이 되는 거니까 대입할까요? 따라서 용매가 100g, 용질이 10g이니까 밑에가 110g이 되는 거고 용질은 그 중에 10g을 차지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이건 나누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약 9.1% 정도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천천히 가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9번. 9번 온도 볼게요. 온도. 이 온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물의 온도를 표현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온도 단위환산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의 종류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섭씨 온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아니 화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절대 온도의 개념 중에서 K라고 쓰는 켈빈 온도가 있죠. 켈빈 온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섭씨 온도에다가 2.3을 더해주시는 건데 절대 온도 중에 랭킨 온도라고 있어요. 이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도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보세요.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는 뭐죠? 섭씨 온도에다가 T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나오는 것처럼 랭킨 온도라고 하는 거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랭킨 온도라고 하는 절대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절대 온도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참고해서 봐두시면 T도씨가 아니지 화씨 온도라고 했으니까 T도 F. 그래서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 개념,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 환산하는 인자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섭씨,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해야 되는 경우에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환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몇 도씨야? 이렇게
이게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9분의 5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계산할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공식 둘 중에 하나만 외워두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워두시면 되고, 여기서 도 F로 풀면, 그러니까 화씨 온도로 풀면 얘 공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9 T 도 C 다음에 플러스 32 뭐 이렇게 쓸까요? 다 T? 헷갈릴 수 있으니까 32 했나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아시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눈에 익숙한 게 어쨌든 섭씨 온도잖아요. 그래서 섭씨 온도를 환산을 할게요. 섭씨 온도로. 뭐 저는 화씨 온도가 편해요. 그럼 화씨 온도로 공평하게 다 공통적으로 화씨 온도로 환산한 다음에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섭씨 온도로 환산해서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은 75도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135도F네요. 그럼 얘를 섭씨 온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섭씨 온도로 고치려면 9분의 5 T도 F니까 135 빼기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9분의 5 곱하기 35에서 32 빼면 103? 이렇게 되나?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뭐 9, 1은 9, 그럼 13 남고 5, 20, 뭐 12 정도 곱하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60. 그쵸?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57.2도씨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뭐 정확한 계산식을 쓸까요? 57.2도씨. 근데 계산을 하실 때 우리가 소점을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얘가 60이 나와도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가 한 뭐 92 정도, 아니 12 정도 된다 나눠주면, 12. 얼마 얼마인데 12 정도 된다라고 하면 12랑 5랑 곱하면 대략적 한 60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쨌든 간 얘는 탈락이죠.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찾으라는데 1번이 더 높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이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켈빈 온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켈빈 온도를 주고 섭씨 온도를 계산하려면 켈빈 온도에서 273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몇 도씨인가 계산을 하려면, 지금 338.15니까 338.15에서 273을 빼주면 되겠고,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65 정도 되죠. 65도씨. 그래서 65.15도씨. 얘도 탈락이네. 그쵸. 마지막 이제 4번 보시면 620 랭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얘는 좀 절대 온도의 화씨 온도 개념이라서, 절대 온도의 화씨 온도 개념이라 이 랭킨 온도를 가지고 화씨 온도를 먼저 고친 다음에 그 화씨 온도를 다시 섭씨로 고쳐야 되는, 좀 이중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 랭킨 온도가 62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620이면 화씨 온도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T도 F는 620에서 460 빼면 160 됐나요? 160이에요. 그러면 얘를 섭씨 온도로 고쳐주시면 9분의 5 160 빼기 32가 될 것이고, 160에서 32를 빼면 128. 128. 그럼 9, 1은 9? 맞지? 그럼 9, 4, 36 정도 되니까 14. 얼마 얼마 나오겠죠? 그럼 14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5, 4, 20. 70 정도 되죠? 70. 그래봤자 75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맞죠? 14.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면 한 70도, 71도 정도 나오거든요? 이해 가세요? 곱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섭씨 온도로 바꾸면 약 71도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온도가 높은 건 누구예요? 75도씨가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딱 보셔가지고 좀 푸는 요령이 좀 생기면, 당연히 얘가 130도 F고 얘 랭킨 온도 같은 경우 460만 빼시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하시면 되죠.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하고 둘 중에서 135는 당연히 160보다는 작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닐 테고, 맞죠? 그리고
두 번, 그러니까 3번에 있는 것도 켈빈 온도를 가지고 바로 섭씨 온도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65도면 아 얘도 답이 아니겠구나. 얘랑 얘만 사실은 비교하면 되거든요. 얘랑 얘랑.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켈빈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를 안 붙여요. 그냥 K라고 쓰는데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 앞에 도를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쓸 때는 도, 랭킨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도를 안 붙이고 그냥 랭킨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온도의 화씨 온도 개념이다. 그래서 공식은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9번에는 1번이에요. 10번 볼게요. 10번. 76mm HG를 물어봤는데 얘가 대기압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냐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기압이에요? 760mm HG를 우리는 1기압이라고 보고 이 1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를 다 전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기압을 말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76mm HG는 여기서 몇 퍼센트야? 100이라고 이제 전체가 100분율을 나타낸 거니까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야? X는 10%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공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지만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퍼센트를 물어본 거니까 760 중에서 전체 대기압이 760이 100이라고 쳤을 때 76mm HG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얼마야?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11번 볼게요. pH에 관련된 내용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문제 볼게요. pH는 로그 수소이온 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잘못됐죠? pH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 농도로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값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이 잘못됐네요. 만약에 첫 번째 있는 공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로그 수소이온의 역수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맞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pH는 대부분 0에서 14 사이로 나타내고 중성인 경우에 pH를 7로 표현할 수 있고 pH랑 pOH랑 더하면 14이다.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계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 계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문제도 제가 이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도 수록하려고 했으나 그 문제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조금 숫자만 달리 나온다던가 뭐 그렇게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기초 단위 환산 파트는 좀 끝내고 그 다음에 물의 특성. 물의 특성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특성 그러면 뭐 물은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의 특성을 좀 정리하고 여기는 빼박 암기죠.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부분. 일단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부분의 물질들이 잘 녹여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용매이며 극성을 가지고 있는 용매이다라고 해서 극성 용매 아니면 쌍극성, 양극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용매이고 그리고 극성 용매다. 쌍극성 아니면 양극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물의 특성 중에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표면장력도 크고 뭐 기화열도 크고 여러 가지가 거의 대부분 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수소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 분자 간에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는 주로 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비열이 크죠.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비열이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무조건 틀리는 거고 사실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g을 근데 얘는 물의 비열이니까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로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이 쉽게 열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필요한 열량이 크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생물이 생물 활동을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방지를 하고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생물 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만 제가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 쭉 풀게요. 그 다음에 기화열도 크죠? 기화열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생물의 효과적인 체온 조절이 가능하죠. 짝짓기에서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융해열도 크고 그래서 쉽게 잘 얼지 않죠. 그래서 결빙이 쉽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좀 짝지어서 보시고 표면장력이 크죠? 그래서 식물 자체가 증산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표면장력이 큼 식물의 증산작용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식물이 증산작용이 도움을 줄 뿐더러 식물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물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은 광합성의 수소 공약체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물은 광합성에 할 때 수소 공약체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밀도 나오죠. 밀도. 물의 밀도는 몇 도씨에서 최대예요? 4도씨에서 최대값인 1g/ml, 뭐 1g/cm의 3승, 1kg/L, 뭐 아니면 1000kg/m의 3승, 단위환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4도씨보다 온도가 낮거나 4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작아지죠. 그렇죠? 4도씨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4도씨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밀도는 감소한다.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도씨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밀도는 감소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밀도 감소하는 온도에 따라서 밀도 감소율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쭉쭉 풀어볼게요. 필요한 내용들을. 1번 3페이지 1번에 보시면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번에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여기 안 했네. 그 H2O라고 하면은 수소 두 개와 산소가 각도를 이루고 있죠. 화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몇 도예요? 104.5도죠. 109도가 아니라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물 분자는 수소 결합으로 여기까지 옳은 설명이고 비열이 어때요? 크죠? 비열이 크고 그래서 틀렸고 식물 광합성의 수소 공여체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세 번째로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장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표면장력 자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참고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장력은 감소해요. 그 이유가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감소한다라고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정확한 정답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2번 볼게요. 2번.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물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생물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짝꿍 지어서 알아두시고 얼음이 물로 되거나 또는 물이 얼음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하는 거죠. 얼음이 물로 변하거나 아니면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밀도가 변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밀도라는 개념은 뭐지? 밀도라는 개념은 뭐예요? 단위 체적당 질량 말하는 거 아닐까요?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질량을 물에 100g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이 100g은 물을 얼려도 100g, 물을 녹여도 100g, 우주에 가도 100g,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얼리고 녹일 때 뭐가 변화가 하는 거죠?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변하는 이유는 물의 상태 변화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변화하는 거고,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지고, 물이 다시 녹으면 부피가 다시 감소하니까 밀도는 커지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될 때 또는 물이 얼음이 될 때 밀도가 변하는 거는 분자 크기가 증가해요. 분자 크기가 어떻게 증가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상태 변화를 하면서 분자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수증기, 대기 파트에서도 배웠는데 온실 효과 유발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서는 적외선의 형태로 바깥으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가 다시 지구로 다시 복사를 시켜줌으로써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 유발하는 게 수증기도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물은 양극성 물질이다. 그래서 훌륭한 용매로서 작용하고 극성이 있는 극성 용매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틀린 것은 2번 체크하시고요. 3번 볼게요. 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은 융해열이 커서 융해열이 크다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결빙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물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누구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물은 광합성의 수소 공여체로 작용을 하고요. 물의 비열은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다른 화합물보다 어때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해서 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저 내용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포인트만 잡아드렸으니까 물의 특성들은 저 정도로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물의 특성을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자원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목이 상당히, 수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자원에서 어떻게 수자원이 분포를 하는지, 어디에 부존하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수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지표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표수와 지하수의 특징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에 취수를 할 때 간접 취수 방법 같은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로 이제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게 지하수면 지하수 이렇게 묶어놨어야 되는데 묶어놓는다고 했는데도 문제를 수정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표수에 대한 시험 문제보다 지하수에 대한 특성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수와 비교한 지하수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지하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하수는 당연히 지표수에 비해서 수량이나 수질이나 그런 변화가 어때요? 크지 않죠?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의 변화가 크지 않는 안정적인 수자원이고, 지하수의 특징 중에 자정 속도가 어떻죠? 느리죠? 맞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이론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지하수건 아니면 지표수에서 하천수건 호소수건 물론 거기서 주된 자정작용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하천과 호수의 가장 큰 차이는 하천은 희석되고 확산된다라는 특징인데, 그리고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어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침전에 의한 작용이 일어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부유물질이 제거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러니까 특징적인 그런 제거 기작을 제외하고 거의 물속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주된 작용은 뭐라 그랬죠? 생물학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호수에서도 침전, 하천에서는 확산 희석이라든지 지하수에서는 여과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주된 자정작용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주된 자정작용은 생물학적인 작용이 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또 항상 강조를 했던 거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볼까요? 분해성 유기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면서, 유기물질이 지하로 지층을 통과를 하면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 지하수는 지층, 지역적 수질의 차이가 크며 국지적인 영향을 크게 받죠. 예를 들어서 뭐 석회암질로 되어 있는 지층을 통과한다 그러면
석회암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것처럼 아니면 분해할 유기물질이 많은 토양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산성도가 높다든지 이런 식의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 특징들의 1번, 2번, 3번, 4번 정도만 보시면 지하수 특징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지표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거니까 지표수에 비해서예요. 랑 비교를 했을 때, 지표수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온 변화가 작죠. 이런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서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취수를 할 때에는 지표수가 편하기 때문에 지표수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지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우리가 취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정속도가 느리죠. 지하수 유속이 느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 주된 그 자정작용은 지하수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느냐. 생물학적인 작용이 주죠. 생물학적 작용이 주된 작용이고 여기에 플러스 지층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SS 같은 것들을 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수의 특징은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국지적인 영향이 크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와 버금가는 문제가 나오죠. 지표수랑 비교했을 때 지하수는요 경도가 어떻죠? 더 높죠. 지층을 통과하면서 광물질 같은 것들이 용해되면서 경도 유발물질들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용출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경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지만 그것과 포함해서 지하수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충하실 때에는 추가적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알아서 조금 풀어보세요. 그리고 2번 볼까요? 이 단위환산 문제거든요. 사실 지하수 대수층의 부피가 2500이래요. 2500이라는 그 대수층의 부피가 있는데 제가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2500m의 세제곱 중에서 지하수 대수층이니까 공급률이 40%래요. 0.4라는 얘기는 전체 부피 중에 40%가 빈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공급이라는 게.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아 있을 때 이 빈 공간의 비율이 40%라는 얘기고 사실 그 공급에 지하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00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것이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그럼 얼마지? 1000인가? 맞죠? 1000m의 세제곱이 40%에 해당하는 게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극에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공극 손해 물질의 질량은? 그럼 여기까지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단위환산으로 푸실 수 있죠. 지하수에 있는 A라는 물질은 몇 킬로그램 들어가 있느냐? A의 농도는 50mg per liter이고 물이 얼만큼 있어요? 1000m의 세제곱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1000m의 세제곱. 참고적으로 좀 빠르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mg per liter랑 동일한 단위가 gram per liter의 3승이에요. 좀 자유자재로 푸실 수 있으면 뒤에 어차피 곱해줄 게 미터의 3승이면 mg per liter로 하면은 좀 계산하기가 뒤에 또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게 미터의 3승이네 그러면 바로 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푸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램 퍼 미터의 3승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네. 10의 3승 그램이 1kg. 그래서 10의 3승 지워주면 계산을 하면 어차피 50kg이라는 값은 동일하네요. 50kg이 들어가 있다. A의 질량은 50kg.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2번까지 지하수고 뒤에 보시면 이제 수자원을 통틀어서 지하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하수의 특성들은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3번부터는 해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하도록 할게요.